리허브가 없는 게 저한테는 나은 것 같아요. 모니터에만. 실감이 안 납니다. 음방 가야 실감 날 것 같아요. 네. 뭔가 기자님들 앞에 서고 뭐 영상 나오고 이런 거는 여태껏도 그냥 계속 해왔던 것 같은데 음방만큼은 진짜 오랜만이잖아요. 그리고 팬들 맞이하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고 그때 갑자기 뭔가 팅! 이렇게 올 것 같아요. 네, 일단은 만들고 준비하면서 워낙 자주 듣고 오래 했던 곡들이어가지고 떨림보다는 좀 설렘이 훨씬 같은 것 같습니다. 발을 너무 해가지고 목이 지금 잘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. 잘하실 거면서 잘해야죠. 이제 우리 세상을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진짜 많이 오래된 시간 보고 싶었어요. 노래하기는 좀 울컥하겠네요. 진짜 이제 진짜 드디어 봅니다. 김세정 씨를 모시겠습니다. 와우, 블랙스완인 줄 알았어요. 너무 아름다운데 일단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2년 5개월 만에 이렇게 무대로 가수로 다시 돌아오게 된 김세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기분이 어때요, 세정 씨? 뭔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준비를 열심히 했던 터라 뭔가 실감이 안 났었는데 이렇게 기자님들도 마주하고 이제 무대를 생각하니까 슬슬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. 자, 그러면 포토 타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? 마이크를 좀. 어떤 곡인지 세정 씨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. 자신을 탑 위치에 올리기까지 클릭으로 밀어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그래서 정상의 자리에 서고자 절벽으로 자기 자신을 내몰았던 제 자신의 느낌도 많이 담아보려고 노력을 해서 이번 무대만큼은 좀 더 파격적이고 강해 보일 수 있고 뭔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온전히 담아내서 그 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말 느껴집니다. 진짜 열심히 준비한 무대이기도 했고 앨범이기도 했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세상에 공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떨리기도 하면서 뭔가 후련하기도 하고 처음엔 망설임이 컸던 것 같아요. 뭔가 도전했을 때 내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? 내가 좀 무서워하거나 무대 위에서 어려워하진 않을까? 걱정을 했는데 문득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내 모습이 맞나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또 새로운 여행과 모험을 한번 떠나보자 하는 마음으로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용기를 좀 내볼 수 있게 됐습니다. 일단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번 앨범 한 곡 한 곡 소중히 부르면서 무대해보도록 하겠고요. 콘서트까지도 무사히 마무리 잘해서 건강히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끝났다. 세상 여러분, 일단 첫
무대였어가지고 저 자체도 진짜 많이 긴장하고 떨리고 막 실수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. 근데 진짜 앞으로의 무대는 재밌게 세상 사람 즐기면서 막 더 멋있고 더 재밌는 무대 보여줄 테니까 진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오래 기다려준 우리 세상들 조금만 더 기다려요. 내가 빨리 찾아갈게요. 안녕!